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가계약금도 계약금처럼 지급한 사람은 계약금 기준으로 포기하고 받은 사람 역시 계약금 기준으로 배액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부동산 계약에서 계약 해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크게 두 가지를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는 부동산 계약에서 가계약금이 입금되고 나서 계약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계약 해제를 원할 때 이 가계약금도 계약금처럼 포기하거나 배액배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의 문제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당연히 가계약금도 계약금처럼 포기하거나 배액배상해야죠 라고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닌 경우가 있으니까 제가 방송을 준비했겠죠. 이후에 알려드릴 거고요. 또 한 가지가 이렇게 포기하거나 배액배상할 때 그 기준 금액이 가계약금 기준 포기나 배액배상인 거냐 아니면 계약금 기준 포기나 배액배상인 거냐 이 문제도 있거든요. 이것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거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건데요. 일반적으로 부동산 계약에서 계약금이 입금되고 나면 그 이후에 어느 일방이 계약 해지하려면 계약금 포기하거나 배액배상으로 계약 해지할 수가 있죠. 이거 너무나 잘 알려진 상식이고요. 자, 그런데 이때에도 계약금 완납이 아닌 계약금 중 일부 금액을 주고받으면 이때 어느 일방이 계약 해지하려면 포기하거나 배액배상하는데 이때 포기나 배액배상의 기준 금액이 계약금 중 받은 일부 금액인 거냐 아니면 원래 계약금 기준으로 포기하거나 배액배상해야 되는 거냐 이 문제가 또 발생하는 거죠. 이것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계약금 중 일부 금액을 받은 이후에 주고받은 이후에 어느 일방이 계약 해제를 원할 때입니다. 물론 이때는 상대방 잘못이 아닌 상대방 귀책 사유가 아닌 단순 변심 같은 본인 사정으로 계약 해제를 원할 때입니다. 첫 번째, 계약금 중 일부 금액을 받은 사람이 본인 사정으로 계약 해제 원할 때인데요. 이때는 계약서가 작성이 된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 계약서에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 계약 해제 원할 때는 계약금을 받은 사람은 배액배상으로 준 사람은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다. 이게 적혀있는 경우입니다. 자, 이때 받은 사람이 해제하려면 배액배상해야 되는데 그게 본인이 받은 일부 금액 배액배상인 거냐 아니면 원래 계약금 기준인 거냐 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2015년 4월 23일 날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이 판례를 가지고 설명드릴게요. 그 판례 보시면 사실관계가 이렇습니다. 이제 매매계약인데요. 매도자와 매수자가 집을 사고 파는데 11억에 이제 사고 파는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매매계약 체결이니까 계약서가 작성이 됐고요. 이 계약서에 앞서 말씀드렸던 받은 사람은 배액배상으로 준 사람은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게 적혀 있었겠죠. 그리고 상세 내역을 보니까 계약금은 1억 1천만 원으로 했고요. 근데 그 중에서 1천만 원은 계약 당일날 지급하고 나머지 1억은 그 다음날 지급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매도인, 이 1천만 원 받은 사람이 이걸 해제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사정이 있었겠죠. 그래서 본인이 받았던 1천만 원의 배액인 2천만 원만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매수인은 이걸 부정해가지고 중간에 많은 과정이 있었겠죠. 뭐 공탁하고 뭐 내용 좀 보내고 복잡했는데 결과적으로 소송 갔고요. 대법에서 어떻게 판결 났냐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8,700만 원을 지급하라 라고 했습니다. 원심에선 이게 7,700이었는데 1,000만 원 조금 올라가지고 이제 대법에서는 8,700을 지급하라 라고 했던 거죠. 이 금액만 딱 보면 이 뒤를 보지 않더라도 딱 느끼기에 이거 2,000만 원으로 해제 못하는구나 알 수 있겠죠. 예. 자, 그 이유가 뭐냐면 판결 요지 보니까 만약에 실제 받은 계약금의 배액만 상환해가지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면 이는
당사자가 일정한 금액을 계약금으로 정한 의사에 반하는 거다. 이미 이 둘은 1억 1천만 원을 계약금으로 했는데 여기에 너무 반한다는 거죠. 2천만 원은. 또 한 가지는 주고받은 금액이 소액이라면, 물론 1천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전체 금액에서 엮고 보면 소액에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소액인 경우에는 사실상 계약을 자유롭게 해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적은 금액이니까 매수인도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거고, 물론 쉽지 않은 경우긴 합니다만 받은 사람도 그냥 뭐 금액이 적으니까 그거에 배액 배상하고, 왜? 나는 더 비싸게 팔면 되니까. 예, 2천만 원 배상하고 이거 13억에 팔면 이득이잖아요. 예, 이러면 너무나 쉽게 계약이 해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계약의 구속력이 약화된다는 겁니다. 계약이라는 건 서로 간의 약속인데 그 약속은 어느 정도 힘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지켜야 되는데 이게 쉽게 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속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 사례처럼 매도인이, 받은 사람이 자기가 받은 그 계약금의 일부로서 지급받은 금액의 배액만 상환해가지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했냐면, 그렇게 계약 해제할 때 그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그 금원은, 그 금액은 실제 받은 계약금이 아니고 원래 약정했던 그 약정 계약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약정 계약금 얼마였죠? 1억 1천만 원. 이걸로 보는 게 타당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천만 원만 가지고는 해제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일단 2천만 원 배액배상 안 됐습니다. 아닌 거고, 그러면 계약금 기준 배액배상인 거냐? 이건 사실 조금 애매합니다. 저도 판례를 쭉 읽어봤는데 이 핑크박스 있잖아요. 이 말 뜻이 1억 1천만 원에 1억 1천에 배액배상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이 약정계약금 그냥 1억 1천을 기준하는 건지는 조금 애매한데, 제 개인적인 해석, 제 개인적인 판단은 이 법령 때문에 해약금은 민법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매매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줬을 때에는 준 사람은 이걸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환해서 해제할 수 있다. 이게 바로 해약금입니다. 자, 이 해약금의 근원이 되는, 이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그 금원, 그 금액이 약정 계약금이니까 이 1억 1천만 원의 배액 배상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한 겁니다. 네. 근데 어쨌든 뭐 2억 2천이든 1억 1천이든 중요한 건 8,700을 냈잖아요. 지급하러 판결 났으니까.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그렇게 뭐 1억 1천이든 2억 2천이든 그 금액을 너무 과하니까 조금 깎아준 거죠. 조정해줘가지고 최종적으로 8,700이 된 겁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거는 받은 사람은 본인이 받은 금액의 배액 배상이 아니고 기준 금액이 원래 약정한 계약금 기준이다. 이게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쉽게 계약을 해제하지 말아라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인데요. 그러면 이 계약금 중 일부 금액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준 사람이, 반대로 준 사람이 본인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잖아요. 계약서는 똑같은 거고. 자, 그러면 이 준 사람은 본인이 준 계약금 기준으로 일부 금액, 앞선 사례에서는 1천만 원이겠죠? 그 1천만 원만 포기하면 계약이 해제가 되는 거냐? 아니면 이 매도자의 경우처럼 해약금 기준은 실제 주고받은 금액이 아니고 약정 계약금이니까 1억 1천만 원을 기준으로 포기하는 거냐? 그러면 내가 지급한 건 1천만 원이니까 추가로 1억을 주고 해제하는 거냐? 자, 이겁니다. 해제할 수 있는 거냐? 이건 제가 영상 마지막에 말씀드릴 텐데요. 논리를 따져본다면 이 해약금 기준 이 금액은 매도자에게만 해당되진 않겠죠. 예, 어차피 형평성 논리에서 매수자도 똑같이 적용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이번에는 가계약금 입금 이후에 어느 일방이 계약 해제를 원할 때입니다. 물론 이 경우도 상대방 잘못이 아닌 단순 배심 같은 본인 사정으로 계약 해제를 원할 때인 거죠. 자, 여러분은
이 경우에 당연히 가계약금도 계약금처럼 포기하거나 배액 배상으로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또 그동안 관례가 쭉 그렇게 왔었고요. 그런데 2022년 9월 29일 날 대법 판례가 나오면서 경우의 수가 생긴 겁니다. 어떤 경우의 수냐면 해약금 약정이 있는 경우, 해약금 약정이 없는 경우로 나뉘게 된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여기서 이 해약금 약정이 대체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이 해약금 약정은 약정의 내용,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에 비추어서 자 여기까지는 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건 몰라도 돼요. 빨강색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자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이 가계약금을 준 사람은 이를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한 것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한 것 이게 뭐냐면 계약 해제입니다. 해제 이걸 말한 거예요. 자 이러한 내용이 명백하게 인정이 되어야 그래야 가계약금에 대해서 해약금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이 인정되지 않으면 가계약금에 대해서 해약금 약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선 그 대법 판결 있죠? 2022년 9월 29일 날 대법 판결 이걸 또 보겠습니다. 이제 어떤 경우냐면 가계약금을 지급한 사람이 본인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하려고 하면서 지급했던 그 가계약금을 돌려받고 싶은 거예요. 물론 이제 받은 사람은 주기 싫겠죠. 이런 과정에서 소송까지 간 거고요. 결과적으로 대법 판결은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그 가계약금에 관해서 해약금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 쭉 나와 있고요.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교부한 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음이 명백하게 인정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법리로 당사자 사이에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이 명백히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약정이 없었다면 가계약금을 지급한 이가 스스로 계약을 포기하더라도 지급한 사람이 나 계약 안 할 거야 라고 하더라도 본인 사정으로 그 가계약금이 수령자에게 몰취 그러니까 받은 사람이 그냥 가져가는 거 준 사람이 받을 수 없는 그렇게 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한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가계약금을 받은 사람이 준 사람에게 받은 거 돌려줘 라는 겁니다. 왜? 해약금 약정이 없었으니까. 자 다시 돌아와서 자 그러면 그 두 가지 경우일 수 있죠. 먼저 두 번째 해약금 약정이 없는 경우 자 이때는 지급한 사람은 본인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한다 하더라도 지급한 그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반대로 그 가계약금을 받은 사람 자 이 사람이 본인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할 때는 본인이 받은 금액 그 금액만 그 가계약금만 돌려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해약금 약정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 이 경우는 먼저 보여드렸던 2015년 4월 23일 대법 판례와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선 판례 같은 경우에 계약금 중 일부 금액을 지급한 경우잖아요. 그런데 이 가계약금도 따져보면 계약금 중 일부 금액에 들어가는 겁니다. 의미가 같게 해석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2015년 판례에서 계약서 작성할 때 그 계약서에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계약금을 받은 사람은 배액 배상으로 준 사람은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근데 그게 앞선 그 보여드렸던 해약금 약정 이것과 같잖아요.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예,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배액 배상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것. 예, 계약 해제 이게 있다 보니까 2015년 판례와 같이 본다면 같이 해석된다면 가계약금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이 본인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할 때는 받은 금액의 배액 배상으로는 계약 해제가 안 될 거고요. 약정했던 약정 계약금 기준으로 해약금이 책정이 되는 거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람 역시 본인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한다면 그 약정 계약금 그 기준이 받은 사람만 될 거냐? 그렇지 않을 거다. 준 사람도 똑같이 적용된다면 준 금액만 포기가 아니라 계약금 기준으로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끝으로 여러분이 참고하실 부분인데요. 자, 그러면 이 해약금 약정이 있었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게 왜냐면 이 해약금 약정이 있다 없다 이건 경우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서.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본다면 일단 계약서 작성하면 이 계약서에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 들어있잖아요.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중도금, 중도금이 없다면 잔금 이걸 지불하기 전까지 계약금 받은 사람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금 지급한 사람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게 적혀 있으니까 이게 해약금 약정이 되는 거죠. 네. 아니면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면 이러한 내용이 담겨 있는 문서가 있다거나 뭘 주고받은 확인서가 있다거나 아니면 문자를 주고받았다거나 만약 구두상으로 약속했다면 사실 구두상 약속도 인정은 됩니다만 이게 입증의 문제가 생기죠. 어느 한쪽에서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는 우리 그런 말 한 적 없어 라고 할 수 있으니까 녹음이 돼 있어야겠죠. 자, 이런 게 있다면 예, 해약금 약정이 있다고 인정이 되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약정이 없는 거고요. 자, 그리고 해약금 약정이 있었다고 명백하게 인정이 된다면 앞서 제가 짧게 설명드렸던 계약금 중 일부 금액을 지급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가계약금을 지급한 그 사람이 본인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하려고 할 때 본인이 지급한 그것만 포기하고 계약 해제할 수 있는 거냐 아니면 받은 사람처럼 계약금 기준으로 계약금 기준이면 나머지 미납한 계약금을 완납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거죠. 그러면 사실 이걸 지급한 사람은 엄청난 부담입니다. 앞선 2015년 판례에서도 받은 사람도 좀 법원에서 조정해가지고 금액이 깎아졌잖아요. 그렇다면 이 경우에도 아마 실제로 큰 금액을 더 내고 해제가 아니라 조금 금액은 조정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거는 물론 받은 사람이 그냥 깔끔하게 그냥 그래 이것만 포기해 라고 해주면 다행인데 그 받은 사람이 아니야 원래 계약금 기준이니까 돈 더 줘 라고 소송까지 간다 과정했을 때 그때는 금액은 조금 조정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이 해약금 약정이 있었나 없었나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소송까지 가가지고 지급한 금액을 포기하는 거냐 배액배상인 거냐 그리고 이 기준 금액은 어떤 거냐 받은 금액이냐 아니면 원래 계약금 기준인 거냐 자, 이런 것들은 계약 당사자 간의 계약 과정에서의 사실관계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용은 좀 참고만 하시고요. 만약 실제로 여러분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런 계약 해제 관련으로 뭐 규책 사유가 누구한테 있는 거냐 잘못이 누구한테 있는 거냐 아니면 예, 포기나 배액배상에서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것들은 꼭 주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가지고 여러분의 재테크에 실수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